어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지나치게 과열됐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또 사단이 났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한때 4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지금은 42,68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갑자기 5,000달러 수준의 떡락이 나왔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매트릭스 포트 1월 달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매트릭스 포트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SEC가 이번 달에 모든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 약간 황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ETF 발행사들이 SEC와의 자진 미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SEC의 요구 조건을 전부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전부 다 거절이 나게 될 것이고 아마도 ETF 승인 같은 경우는 2분기쯤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미국 민주당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현재 SEC는 미국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덧붙였었는데 해당 보고서가 나오자 비트코인이 크게 떡락하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4만 달러 수준까지 훅 떨구면서 모든 롱 포지션들을 청산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 좀 오래 계셨었으면 이런 장면 여러분 목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청산을 시키기 위한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겠죠. 해당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재료에 불과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하게 되면서 무려 4억 8,500만 달러 수준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이 됐습니다. 뚝배기가 산산 조각 나가지고 공중으로 분해됐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가지고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인 에릭 발츄나스는 매트릭스 포트의 보고서가 좀 희한하다, 이상하다, 출처가 의심스럽다 등등의 언질을 남겼습니다. 물론 ETF 승인 거부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긍정적인 소식만을 들었기 때문에 승인이 확실한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이 에릭 발츄나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월가 쪽에서 밀접하게 정보를 듣고 있는 사람이고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중국계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우지아니가 우두머리로 있는 중국계 회사인데 월가 쪽보다 중국 애들이 더 정보가 빠삭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국의 스파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릭 발츄나스가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간에 우지아니 같은 경우는 본인도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본인 회사에서 발표를 한 보고서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줄이야. 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트릭스 포트의 분석가들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며 경영진의 영향이나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확산은 매트릭스 포트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ETF 관련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험과 레버리지를 염두에 두도록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무리 짓기를 ETF 승인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 그거 누가 모르냐, 임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얼버무리긴 했었는데 본인도 황당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SEC 같은 경우는 오늘 주요 거래소들이 코인베이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가의 나스닥 시카고 옵션 플랫폼 뉴욕 증권 거래소와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SEC가 현물 ETF를 거절할 것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소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팅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릭 발츄나스 같은 경우는 SEC가 현물 ETF 신청을 완전히 거부할 경우 다른 신청사들이 빡쳐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의 전례를 따라가지고 SEC에 대해서 줄 소송을 남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SEC 또박 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함부로 현물 ETF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EC 작년에 법정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패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개망신을 올해도 당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ETF 관련해가지고 JP모건에 의해서 골드만삭스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사가 되기 위해
ETF 신청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일단 찌라시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비트코인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얻고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슬금슬금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비트코인 ETF를 통해가지고 먹을 것이 많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플랜 B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비트코인 단기 급락은 개미 털기 및 손절매, 공매도 사냥 움직임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워낙 롱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청산을 시키려고 퍼드를 강하게 띄움과 동시에 개미들을 한 번씩 털었다 라는 것이죠.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보시면은 매트릭스 포트의 분석가들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낸다라고 하는데 이번 달에 5만 달러 간다라고 했었던 애들이 갑자기 ETF 거절 관련된 보고서를 낸다? 어쩌면은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얘네들이 매수당해가지고 저런 보고서를 내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한통속이 아닐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최대한 싸게 사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장투 물량을 절대로 그들에게 내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기 앞서가지고 미국 증시 및 거시경제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 비트코인 반등에 전혀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럼과 동시에 미국의 부채가 드디어 34조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2023년도에 이러한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것을 달성했다라는 것인데요. 33조를 넘은 지 3개월 만에, 1개월 만에 무려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빚이라는 빚은 전부 다 돼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돈을 퍼주고 무분별하게 지출을 해대고 있는 미국 정부, 그와 동시에 해당 빚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시민들의 세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세금의 절반 이상이 해당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빚 같은 경우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참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비트코인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는 월가들 역시 여기에 때마침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으로는 연준 관련된 소식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치먼드 연준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추가 금리 인상 여전히 테이블에 있는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까고 자빠졌네. 금리 한번 올려봐라. 국방부 예산보다 지금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완전 나라 붕괴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올해 말 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인정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금리가 생각보다 길게 고점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상을 해보자면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또 발생하게 되면서 그 핑계를 대고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 핑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어서는 다시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로 돌아옵니다. 마이크로 스트러지가 회사 주식 40만 주, 2억 1천만 달러 상당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하겠느냐? 비트코인 사겠죠. 비트코인 추미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자, 그 다음에 미국. 미주리주 하원 의원이 굉장히 긍정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권리 장전. 미국 개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로, 즉 수탁을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200달러 미만 비트코인 거래에 주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부디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난 10일 동안 4,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만 좀 팔지, 그. 찐불장 시작 전에는 채굴자들이 보통 비트코인을 축적하기도 하는데 언제쯤 축적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영상에서 이런 소식이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말하면은 모든 것이 반대로 간다는 공포의 대마왕 짐 크레이머가 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마자 비트코인이 쏟았다 이거죠. 당연히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그의 적중률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마법사가 아닐까?
자, 그 다음으로 로만 분석가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비트코인이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마초찌롱이라는 분석을 내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조금 더 축적을 거친 후에 제대로 된 상승이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떨어지긴 했었으나 아직도 이런 식으로다가 패턴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래가지고 포기하기는 이르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자리까지 하락도 이미 예상했었던 바. 지금부터 상승 간드다. 47,000에서 8,000달러 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마초찌를 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온 퍼드 때문에 이 볼륨을 봐라 캐피출레이션 캔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간드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퍼드를 통한 하락은 여기까지. 이제부터 상승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 그러나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긴 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보통 이런 꼬리 같은 경우 95% 확률로 메꿔지곤 한다더라. 그래서 꼬리를 메꾸기 위해서 4,750달러까지도 비트코인이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림도 그려보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ETF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부르게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 박살나는 동시에 알트코인들도 가루가 돼버렸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었던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으니 첫 번째로는 아비추럼 그리고 세이 이두개 코인들 같은 경우는 하락했었다가 더욱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야 말았었는데요. 둘다 새로운 고점을 찾아서 떠나는 신나는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D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떨어졌다가 오히려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LDO. 그런가 하면 ENS 역시 비탈릭 부테린의 발언과 함께 30% 급등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같은 경우는 ENS는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ENS 상승. 과거에 비탈릭 부테린이가 솔라나에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솔라나가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그런 부분이 또 생각이 나게 되네요. 그 외에 알트코인들 아박스 같은 경우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락 추세를 테스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지 확인 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는 이더리움의 이런 식의 하락을 무려 4일 전에 예측을 했었지라고 하면서 유튜브 방송 스크린샷을 가져오며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했다가 2,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계속해서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부터 이더리움 가격도 상승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블런츠 분석가의 분석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팬텀 같은 경우도 지금 4시간 봉200 EMA 짜리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무로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께는 참고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자, 화들짝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었던 이번 하락, 부디 파장이 하루빨리 잠잠해짐과 동시에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부디 멘탈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나온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은,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 가지와 광고 틀어주기 및 클릭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